슈드 3편의 17 여기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제가 그 산을 어디에서 찾을 수 있나요? 라는 질문과 너는 그것을 우리나라의 한국의 북쪽에서 찾을 수 있다라는 대답이네요. 일단 누가 더? I can find. 무슨 뜻이에요? 내가 찾을 수 있다. Find 뜻은? 하다시죠. 오케이. 묻는 말첫 단계. Can I find 는 무슨 뜻이에요? 내가 찾을 수 있나요? 라고 묻는 말이죠. 그러면 문장 완성하겠습니다. Where? 뭐? Can I find? 더 마운튼 하면 되겠죠. 제가 그 산을 어디에서 찾을 수 있나요? Where can I find the mountain? Where can I find the mountain? 이렇게 물어보면 되겠죠. 오케이. Where can I find the mountain? Where can I find the mountain? 그랬더니 뭐라고 대답해요? 'You can find it in North Korea.' 그렇죠. 나는 그것을 한국의 북쪽에서 찾을 수 있다. 'You can find it in the North of Korea.' You can find it in the North of Korea. 오케이, okay. 'it'은 뭐 대신 왔는 대신시죠. 대신시 뭐 대신 왔어요? 오케이, okay, the mountain. You can find the mountain in the north of Korea. 오케이, okay. 지도 들고 와서 백두산 찾아보라는데 백두산 어딘지 모르겠어요. 한국의 북쪽에 있으니까 거기 찾아보면 돼라고 하는 거죠. 오케이, okay. 그래서 묻고 답하기. 'Where can I find the mountain?' Where can I find the mountain? 오케이. 예, 그것도 손수석대. 그랬더니 안녕하세요. 'You can find it in the north of Korea.' You can find it in the north of Korea. 잘했고요. 계속해서 다음. 그섬 독도는 어디에 있나요? 그섬 독도 안만 길어봤자 예. 그러면 그것은 어디 있나요? 먼저 볼까요? 그것은 어디에 있나요? 오케이. 어렵지 않았어, 민철이. 오케이. 그래서 그것은 어디 있나요?는 뭐예요? 뭐라고? 그렇죠. Where is it? Where is it? 그거 어디 있어요? Where is it? 그러면 it은 뭐 대신 왔어요? 오케이, 영어로. 그렇죠. 뒤. 아일랜드 독도 됐었죠. 그래서 그섬 독도는 어디 있나요? Where is the island 독도? 그거 어디 있나요? Where is it? 그섬 독도 어디 있나요? 그렇죠. Where is the island 독도? 위치 묻는 거네요. Where is the island, Docto? 오케이. 그랬더니 독도는 한국의 동쪽에 있죠? 오케이. 그래서 그것은 한국의 동쪽에 있다. 예. It is. 'The east of Korea.' 그렇죠. 'East'은 뭐 대신 왔어요? 그렇죠. 그섬 독도 대신 왔죠. 'The island 독도 is in the east of Korea.' 오케이, 그래서 독도의 위치를 보고 답하기. 뭐라고 물었더니
Where is the island, Dokdo? Where is the island, Dokdo? Where is the island, Dokdo? 그랬더니 그것은 한국의 동쪽에 있지. It is in the east of Korea. It is in the east of Korea. 오케이, 아주 마찬가지 훌륭했고요. 계속해서 제가 언제 치과 의사를 만나봐야만 합니까? 아, 치과 예약을 언제쯤 했는지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누가 다 그렇죠. see가 보다, 만나보다 이런 뜻이죠. 오케이, 그래서 I should see는 무슨 뜻이에요? 그렇죠. 내가 만나봐야만 한다. 내가 봐야만 한다라는 뜻이죠. 내가 봐야만 한다. 내가 봐야만 한다. I should see. 그러면 묻는 말 만들기 첫 단계. Should I see? 오케이. 그럼 문장 완성. 그렇죠. When should I see the dentist? 그렇죠. 제가 치과 의사 언제 만나봐야 됩니까? When should I see the dentist? When should I see the dentist? 그랬더니 내일 아침에 예약해놨으니까 그때 내일 아침에 만나봐야 하는데. 그렇죠. Tomorrow morning. 오케이. 그래서 너는 치과에서 내일 아침에 만나봐야만 한다. You should see the dentist tomorrow morning. 오케이. 그래서 치과 예약 언제 했는지 묻고 답하기. 잠깐만 기다려줘. 뭐라고 물었더니? When should I see the dentist? When should I see the dentist? 그랬더니 You should see the dentist tomorrow morning. You should see the dentist tomorrow morning. 자, 그래서 치과 예약이 언제 되어 있는지 묻고 답하기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뭐라고 물었더니 When should I see the dentist? When should I see the dentist? 그랬더니 You should see the dentist tomorrow morning. 오케이, 훌륭합니다. You should see the dentist tomorrow morning. 오케이, 계속해서 너의 어머니께서는 무엇을 하시니? 오케이, 너의 어머니 안방 길어봤자? Your mom 안방 길어봤자? She죠. 그러면 그녀가 한다부터 만들어 볼까요? 그녀가 한다. She. 그렇죠. She does죠. 그러면 그녀가 하니? Mm-hmm. 끝났습니까? 그렇죠. 다시 do 해야죠. 오케이. 자, do란 녀석에 대해서 좀 얘기해 볼까요? do의 뜻이 뭐예요? 하다라는 무슨 시예요? 하다시죠. 그러니까 그녀가 한다라는 뜻인데요. 이 녀석은 세 가지 문장 중에서 뭐예요? 하다시고 do예요? does예요? does죠. 그러니까 여기에 삐져나와 있는 이 녀석은 누가 갖고 있는 녀석이야? 얘가 갖고 있는 녀석이죠. 오케이. 그래서 그녀가 한다. 그녀가 하니. Does she do? 그럼 she는 뭐 대신 왔어요? Your mom. 그래서 너의 어머니께서 하신다. Your mom does. 그럼 너의 어머니께서 하시니? Does your mom do? 문장 완성. 너의 어머니께서 뭐 하시니? 그렇죠. What does your mom do? 됐습니까? 직업 물어보는 표현이죠. 어머니께서 뭐 하십니까?
What does your mom do? What does your mom do? 그랬더니 그녀는 간호사예요. 그렇죠. She is a nurse. 안 되겠죠. She is a nurse. 오케이. 얘는 물론 하다시로 물었지만 대답은 비동사로 할 수도 있습니다. 뭐 하냐고 물었는데 간호사라고 하면 환자들을 돌보는 일을 하신다는 얘기인 거죠.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래서 어머니의 직업 묻고 답하기입니다. 어머니의 직업 물어봤더니 뭐라고 물었더니 What does your mom do? What does she do? What does your mom do? 그랬더니 She's a nurse. She is a nurse. 오케이. 계속해서 너는 미래에 무엇이 될 것이니? 누가다? 요에두. 오케이. 공부를 안 했군요. 여기서부터는 24까지 했습니다. 오케이. 공부했습니다. 24까지면 오케이, 꽤 했네요. 오케이, 좋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오케이.